네, 위산도 잘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해도 소화가 안 되나요? 과하면 소화는 너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면 소화 잘 돼요. 도대체 과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과하려면요, 소금 열심히 먹고 엄청 많이 먹고, 네, 그 다음에 음식도 열심히 먹고, 네, 엄청 많이 먹고, 그것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조건일 때 과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한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경동맥 플라그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런지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경동맥 플라그. 네. 자, 이거 제가 인지되기로는 이 여기에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네, 플라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끼었다라는 건데 주로 여기 끼는 거 칼슘입니다. 50대 이상 되면 칼슘 찍어보면 무조건 껴있다. 칼슘 딱딱하죠. 딱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 압력을 받으면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칼슘이 끼는 건 굉장히 안 좋고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여기를 CT 검사를 해보면 무조건 칼슘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왕재 교수님은 여기를 검사를 했는데 칼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 정도인데요. 그 영상이 채널 A에서 이영돈 PD가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재 교수님, 그 다음에 채널 A에서 방송되어진 영상을 전부 뒤져서 한번 보시면 여기 칼슘이 없다, 검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무슨 얘기냐? 비타민C는 혈관벽에 달라붙는 칼슘의 양을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잘못 달라붙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칼슘은 혈중에서 돌아다닐 때 플러스 이가의 형태로 녹은 상태에서 돌아다닙니다. 플러스 이가 녹은 상태. 그리고 혈관벽에는 헤파린이라고 설페이트 기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고분자, 생체 고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에 하늘하늘 이렇게 그줄 같은 게 이렇게 털 같은 게 혈관벽에 쫙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눈으로 볼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는 수준에 자분 이런 하늘하늘한 분자가 혈관벽에 쫙 나와 있다고요. 그게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아 있는 거죠. 녹아 있지만 혈관벽에 붙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혈관벽에 사실은 뭐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이런 거안 붙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달라붙냐라는 거죠. 심장에도 막 달라붙어가지고 관상 동맥이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이 혈관벽이 고장이나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여기에 이걸 땜빵을 하려고 고치려고 메우려고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지방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활성산소 때문에 또는 내가 많이 섭취를 한 포도당 당이 높은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 높으신 분들은 지금 관상 동맥에 이런 거 붓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으신 분들 어느 정도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달라붙게 하려면 여기 활성산소가 공격을 못하도록 하고 포도당이 예, 많이 못 가도록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려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칼슘 왜 붙었냐? 칼슘은 원래 녹아 있고 여기도 수용성이고 녹아 있는 놈 수용성 분자이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많아지면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설페이트기 황산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황하고 칼슘하고 붙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CaSO4 뭐 이런 형태인데 황의 분자는 이제 이쪽 그 헤파린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요게 붙고 또 붙다 보면 탄산 칼슘의 형태로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여기 붙는 게 이쪽으로 붙는 거를 비타민C가 붙잡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덜 붙는다. 그래서 이왕재 교수님의 여기에는 칼슘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비타민C를 10년, 20년, 30년씩 드시지 않으신 분은 여기 CT 칼슘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다. 네, 다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닦아내거나 덜 붓게 하시려면 비타민C 열심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 경동맥 플라그. 비타민C, 여기 옆에 비타민C에 관한 곳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면 경동맥 칼슘 달라붙는 거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십 년간 비타민C를 1에서 2g씩 먹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위가 아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비타민C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C는 소화를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열심히 먹으라 라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비타민C 먹었는데 소화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1에서 2g, 3g까지도요. 먹어봐야 효과 없습니다. 비타민C는 양을 적게 먹어가지고는 소화하고는 전혀 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비타민C 드시죠? 좀 드셔보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효과 좀 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몇 개 먹고 있습니까? 3개 먹고 있습니다. 효과 없답니다. 네. 3개 먹어서는요, 모릅니다. 제발, 좀 더 드셔보십시오. 좀 더 드셔보시고, 기분 나쁘면 그냥 줄이시면 되잖아요. 안 먹어도 되고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거는, 예, 안 되는 거네. 이런, 네,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 자, 보세요, 이제. 위가 아파요까지 갖고 피곤해서 낮에 잠깐이라도 누워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까지 화끈거리는 느낌으로 괴롭고 밤에 잠잘 때도 위가 아파서 잠을 깨곤 했습니다. 자, 이분도 역시 위산 부족이죠. 비타민C 양도 작았고요. 나이는 64세 여자이고 약간의 저혈압이 있고 체온이 36.1에서 36.2도로 낮습니다. 박사님 영상 보고 비타민C를 6g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BO6 키소 해보려고 오늘 쿠팡에서 소금과 키토산을 샀습니다. 평상시 음식은 짭짤하게 먹는 편인데도 소변 염도를 측정해보려 염도계 검색해보니 네, 어떤 거 사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당한 거 사시면 되고요. 염도에 좋은 거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분, 자 보세요. 짭짤하게 먹었다. 근데 소화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짭짤하게 먹는다고 소금 많이 먹는 것이냐라는 거죠. 다들 짜게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 소금을 더 못 먹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짜게 먹는다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냐. 이거부터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소금 얼마나 드시고 계시나요? 짜게 먹으면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이 여러분 몸에 적절한 양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짭짤하게 먹는다고 음식의 총량이 작으면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에 국 아예 안 드시고 계시는 분 음식 반찬을 짭짤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 밥 한 공기에 반찬은 별로 안 먹는데 국을 500ml짜리 한 개씩 짭짤하게 먹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소금이 많을까요? 자, 반대로 이제 국을 약간 싱겁게 먹습니다. 그래도 소금은 국물을 먹는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찬 양과 국물의 양이 중요하지 짭짤하고 안 짭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자, 엄청 싱겁게 먹지는 무염식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많이 먹어야 소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밖에 먹지 않는 음식의 양 가지고 짭짤하게 먹어봐야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0.9%가 되도록 섭취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소금을 맞는 양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계산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소변을 6번 가고요. 한 번 갈 때마다 300ml씩 소변을 눈다면, 그리고 소변의 염 농도가 0.9%가 나온다면, 네, 1.8L에 0.9%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1.8L, 0.9%, 98, 72, 네, 17.2g 나오죠. 17.2g 제가 계산을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 곱하기 1.8L. 자, 아, 16.2g입니다. 자, 보이나요? 자, 16.2g. 보셨다고 치고. 16.2g의 소금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먹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양입니다. 소변으로. 엄청나게 나가죠. 16.2g이면 밥 숟가락으로 깎아서 세 숟가락하고 좀 더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깎으면 약 대략 5g 정도 나옵니다. 한 숟가락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0.9% 이상 나옵니다. 네. 자, 다른 분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서, 네, 이분이 당뇨, 예, 닥터 한스 선생님 말씀대로 고혈압 환자이고요. 당뇨도 있지만 만성 피곤에서 벗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신념을 갖고 비타민C, 물, 소금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요 분이군요. 자, 당뇨 환자인데요. 비타민C, 소금, 물을 먹은 지 5개월째입니다. 당화혈색소가 6.5에서 6.0으로 낮아졌습니다. 혈압은 130에서 8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130 이렇다는 얘기죠. 뭐 혈압은 연세가 이분이 안 적혀 있군요. 네, 뭐 어쨌든 자, 소금은 먹어야 하고 적당하게 먹어야 하고 소변 염도가 0.9%가 기준으로 하면 최고 관리지요. 자, 이분도 소금을 잘 챙겨 먹었다라는 게 한 개의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잘 챙겨 먹었고요.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었다. 이것 때문에 당화혈색소 0.5 떨어져 버렸다. 보통 1 떨어지는데 3개월 걸립니다. 네, 저분 이제 5개월 정도 먹고 어쨌든 당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소금이 하고 비타민C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체 대사,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가 증가합니다. 산소 운반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소금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가 산소 운반 잘 시켜주고 또 근육의 힘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당이 소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 소모를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당뇨고 뭐고 간에 당이 소모가 되어지도록 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당이 소모가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당을 소모를 시킨다라는 게 인슐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소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여러분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냐 이거죠.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 중에 코를 골고 있다. 산소 부족한 몸입니다. 당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 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부산 동네 온천장입니다. 20년 다닌 병원 의사도 모르는 진료를 박사님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66세 까칠한 이발사입니다. 부산에 오시면 꼭 찾아주세요. 멋진 커터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올려놨고요. 박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부산에서 이발사드림. 네,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머리 깎아주신다니까.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유산균을 먹으면 방귀가 주체 없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그리고 염분 부족 때문에 방귀가 심해졌다면,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방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네, 방귀는 왜 생기냐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내 몸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적혈구에서도, 네, 그 소금에, CL, 염분이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데, 또 세포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혈관으로 이동하는데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이 이산화탄소 운반이 안 되니까 전부 장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금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오유기소 열심히 챙겨 먹으면 저런 현상들이 대부분 다 정상화되어지더라라고 여기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댓글창, 채팅창에 들어가겠습니다.